자, 오늘부터 문장의 종류고요. 문장의 형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 가지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문장의 종류 첫 번째는 뭐 제목부터 얘기할까?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생긴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뭐 넣고 싶은 거더 넣고 싶으면 여기다가 뭐 무엇이란 질문이나 아니면 뭐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넣고 그 다음에 또더 붙이고 싶다. 뭐, where에 대한 정보를 넣는다든지, how에 대한 정보를 넣는다든지, why에 대한 정보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거. I made the cake at the kitchen. 뭐, 아까. I made the cake at the kitchen. happily? 또는 뭐, with my mom? for father's birthday.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돼 있는 거, 이런 걸 보고 이제 뭐라고 할 거다.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접했던 거의 모든 문장은 다 평서문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싫어하는 문장. 싫어하는 문장. 뭐, 이런 거 있죠? 원어민 선생님이 좋아하는 문장. 이런 거. Be quiet!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또는 뭐, stand up! 뭐 이런 거. 또는 뭐, 이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뭐, don't play too much, 뭐뭐 games. Don't play too much the game! 뭐 이런 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럴까? 명령문. 이미 배웠죠? 됐습니까? 뭐뭐 해라, 명령문과. 뭐뭐 하지 마라, 명령문인데, 어떤 경우에 be를 써야 되고, 어떤 경우에 be를 쓰지 말아야 되니까, 그 정도 주의해 주시면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조심하세요. Be careful.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조심하라는 명령문은 왜 그냥 careful이라고 하면 안 되고, 왜 be careful이라고 해야 되냐? 왜 조용히 하라는 명령문은 그냥 quiet가 아니고, 왜 be quiet라고 해야 되느냐? 명령문은 뭐로 시작하는 게 동사로 시작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런 것도 붙입니다. 지각하지 마세요는 뭐였더라? Don't be late for the class. 뭐 수업에 늦지 말아라는 얘기겠죠. 이것도 명령문으로서 이미 만나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너는 이미 배운 거. 예.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모 is very handsome. 한 다음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싶어. 그럼 뭐라 그런다? Isn't he? 이릅니다. 됐습니까? Isn't he?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겠다? No, he isn't. 말하겠죠. 됐습니까? Oh, no. Yes, he is. No가 아니고 Yes, he is. 모르겠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아직 안 배웠는데 쟤 빼고는 안 배웠는데 얘를 보고 뭐라고 할 거냐면 부가의문문이라고 하는데 부가의문문 좀 이따 설명할 때는 내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 이거 누가 다, 이 앞부분을 보고 내가 계속 물어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뭐, he likes chocolate. 한 다음에, 이리에 뒤에다가 부가명 붙이고 싶으면, doesn't he 붙일 거야. 그 다음에, you can do it. 한 다음에, 이 뒤에는 can't you를 붙이겠지. 그래서 이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이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does. 이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조동사. 그러니까 부가의문문이라는 거할 거고요. 부가의문문은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확인받고 싶어서 야, 그 콘서트 8시에 시작하잖아. 아니니? 뭐 이런 거.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콘서트가 8시에 시작하는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틀릴까봐 상대방한테 확인받고 싶어서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죠. 됐습니까? 야 이번에 시험 졸라 어렵게 나온대잖아.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잖아.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부가의문문이라고 배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배울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 와 졸라 잘생겼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차은우 어쩌고저쩌고 아 차은우 아니라 그랬지 됐습니까 차은우 아니고 따네 됐습니까 따로 있다 됐습니까 뭐뭐 뭐, 아이린 어떻다 뭐 졸라 뭐뭐 뭐 없다 이럴 수도 있고 뭐 어떻다 이럴 수도 있고
왜, 뭔 생각하는 거야? 됐습니까?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뭐라고 배울 예정이다. 감탄문이라고 배울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감탄문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만나게 보게 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얘가 이거냐, 이거냐도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첫 번째 배운 뜻은 무엇이죠? 의문사로서 배웠고, 이것도 마찬가지 의문사로서 배웠죠. 근데 그거 말고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을 시작할 거예요. 라는 사인으로 감탄문을 시작하겠다는 사인으로 아무 뜻 없이 붙여 있는 게 배우게 될 거고, 그게 감탄문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뭐 그런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그 외에는 뭐 제한 명령문? 뭐 명령문하고 비슷한데, 제한 명령문, 뭐 되게 뭐 대단한 거 아니고요. 제한하기 해볼까요? 제한하기. 생각해보죠. 그렇죠. 야, 우리 거기 가자, 뭐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거. 우리 다 같이 거기 가자. 우리 다 같이 놀자. 이게 제안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다 같이 놀자. Let's play. 이게 제안 명령문이에요. 별거 아니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감탄문 얘기했고, 선택 의문문 이미 배웠네요. 선택 의문문은 어디서 이미 배웠더라? 의문사, 특히 어느 파트에서 위치 배우면서 이미 다 배운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가의문문 아까 얘기했고, 부정의문문 했고, 뭐이 정도 배우게 될 겁니다. 순식간에 끝날 것 같네요. 오늘 아무래도 2권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문장이 뭐지? 그렇죠. 누가다가 들어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은 뭐 되게 어렵게, 뭐 되게 고급지게 설명하면 이런 건가? 문장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상, 한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표현한 언어의 최소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런 설명은 너무 어렵고, 뭐 그렇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뭐가 들어있는 거다? 동사가 들어있는 어떤 덩어리. 됐습니까? 문장을 표현하려고 했을 때 최소한 꼭 하나만 골라라. 여러 가지 시 중에서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하다 시만 가지고도 문장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단 무슨문밖에 안 되긴 하겠지만, 명령문밖에 안 되긴 하겠지만, 그 앞에다가 이 동작을 하는 사람을 붙이면 그때는 평소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너무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거를 좀 다르게 얘기하면,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넣어놓은 거. 그렇습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얘기하는 게 그게 문장입니다. 뭐 그거를 정보를 여섯 가지 다 넣을 수도 있고요. 굳이 다 넣을 필요가 없어서 누가 뭐 했다라는 얘기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이럴 수도 있고요. 뭐 어디로 뭐 했다, 뭐왜뭐 했다, 뭐 이런 것들 들어있는 걸 보고 문장이랍니다.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 거. 한 가지만 들어있을 수, 최소한 여섯 개 중에서 한 개에 대한 대답을 할수 있는 어떤 덩어리 들어있는 걸 보고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문장에는 동사가 필요하며, 거기에다 주어까지 넣으면 평소문이 될 거고, 동사만 있으면 명령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 문장의 시작은 반드시 대문자로 쓴다라는 거뭐다 알고 있는 거고요. 문장의 시작하는 부분에 안 있더라도 대문자로 써야 되는 몇 가지를 잠깐 얘기해 보면, 일단 이게 있죠. 됐습니까? 1인칭. 그 다음에 고유 명사들.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유 명사라고 생각 못하는 애들이 좀 있는데, 그뭐 요일명이라든지 월 이름 이런 것들, 그것도 고유 명사기 때문에 문장에 어디에 사용하더라도 대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뭐 그런 것들입니다. 별거 아닌 정보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종류, 형식은 5형식이고요. 종류는 뭐 평서문, 땅콩 들어있는 거, 그 다음 뭐뭐 해라, 그 다음에 끝에 어이구 이렇게 정말 높은 산이구나 이런다든지,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감탄문. 그 다음에 묻는 뭐뭐, 의문문 이렇게 나뉘며, 종류에 따라서 일단 문장이려면 문장이 끝났다는 사인으로 쓸수 있는 건총몇 가지 문장 부호가 있죠? 세 가지 문장 부호가 있죠.
마침표, 뭐 온점이라고 배우셨나요? 마침표라 배우셨나요? 마침표, 그 다음에 물음표, 그리고 나머지 하나, 느낌표, 이세 가지 있습니까? 이것들이 있으면 쉼표는 문장이 계속 이어진다는 건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명령문, 긍정 명령문, 부정 명령문, 해라 명령문, 하지 마라 명령문. 그러니까 행복해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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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happy. 슬퍼하지 마세요. Don't be sad. 지각하지 마세요. Don't be late. 이런 것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제안 명령문. 우리 다 같이 가자. Let's go. 이런 걸 보고 제안 명령문이란다. Let's go. 뭐 하기? 제안하기. 이거는 마침표로 끝나는 제안하기죠. 근데 물음표로 끝나는 제안하기가 몇 가지 있었더라. Shall we go? Why don't we go? Shall we go? Shall we dance? Why don't we go? 또 How about going? What about going? 이런 것도 다 제안하기인데요. 여기서는 제안하는 명령문이니까 마침표 끝나는 것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let's가 있습니다. Let's 말고 비교해보자. 비교. Let's도 있지만 뭐도 있더라. Let me 블라블라도 있지 않아요? Let me 내 소개하겠습니다. Let me introduce myself. 이거는 제안 명령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뭐 하기입니까? Let me introduce myself는 허락밖에 없고요. 이것도 물음표로 끝나는 똑같은 표현이 있었죠? 그렇죠? Let me introduce myself 또 물음표로 끝나는 거세개 남았네. Why don't you? Why don't you는 상대방 보고 Why don't we? 우리 다 같이 왜안 하는 건지 묻는 건가요? Let me introduce myself. 제가 제 소개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May I introduce myself? Can I introduce myself? Could I introduce myself? 가 있었죠, 이건. 됐습니까? Let me는 제안 명령문이 아닙니다. 제안하는 건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다 같이 뭐 하자는 게 제안이고요. 그래서 let's 어쩌고저쩌고 let's 뒤에 동서원형을 쓰는데 let's는 뭐의 줄임말이다? 그렇죠. let us의 줄임말이었습니다. let is의 줄임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여기 us가 있으니까 뭐랑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랑 관계가 있는 거죠. 다 같이 뭐뭐 하자라는 표현. 오케이. 그래서 하라는 명령문, 하지 말라는 명령문, 다 같이 하라는 명령문 세 가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문좀 닫아라. close the doo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 about me. 자, 명령문. 명령문은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야? 몇 인칭한테 명령하는 거야? 명령은 몇 인칭한테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한테 하는 겁니까?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명령합니까? 어? 응?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거죠. 몇 인칭한테 명령하는 거야? 2인칭한테 늘 명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가 뭘쓸 필요가 없다. 이걸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명령문은. 그렇습니까? 그래서 명령문은 주어인 뭐가 생략된 걸로 볼수 있다. 유가 생략된 걸로 볼수 있다. 명령받는 사람은 항상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일 테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Let's walk on the grass가 보이죠. 잔디 위에서 우리 한번 걸어보자라는 표현은 뭐다? Let's walk on the grass. 이 표현을 보고는 다 같이 뭐뭐 하자라고 하는 제안 명령문이라고 한대요. 같이 하자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명령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아, 의문문. 그래서 의문문은 끝에 물음표로 끝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도 오늘 네 번째 방법을 드디어 배우게 된 누가 다 만드는 네 번째 방법을 오늘 배우게 돼.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방법. 기분 좋지? 그렇죠? 안 좋아요? 기분 좋잖아. 야, 여태까지 이상의 영어 문장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한 가지가 더 있대. 그렇죠? 놀랍지?
새로운 거 배우게 되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막 기대가 되고 막 뭘까 막 궁금하고 막 그렇지. 오늘 드디어 그날이야. 신날 겁니다. 자, 어쨌든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지금까지는 세 가지였고요. 비동사면 비동사가 직접 앞으로 나가죠. He is 하다가 is he 이렇게 하면 he was 하다가 was he 하면 묻는 말 되고요. 그 다음에 뭐 I go 이러다가 do you go 이렇게 하면 묻는 말 되고요. 그 다음에 you can make 하다가 can you make 하면 묻는 말 되겠죠. 이것들이 의문문이었습니다. Do you watch TV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TV를 보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Watch의 뜻이 뭐라서? 보다 라는 뜻이니까 뭐 하다 쉬고 이 안에 뭐 들어있다 두 들어있다 말하고 딸도록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 본다면 No, I don't 이러겠죠. 그러니까 No, I don't는 부정문이겠죠. 자, 그 중에서도 선택 의문문이니까 which Do you like better A or B? 아, 보이고 있죠. 이게 이미 배웠던 겁니다. 얘는 사실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얘도 없어야 되는 게 있네. Do you like hamburgers or hot dogs?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선택 의문문이다. 너는 햄버거 좋아하니? 핫도그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Do you like hamburgers or hot dogs? 이렇게 물어봤겠죠? 여기에 대해서 Yes, no는 대답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만약에 뭐 핫도그를 좋아한다면 I like hot dogs 이렇게 대답한다든지 햄버거 좋아하면 I like hamburgers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라고 했고요. 뭐 이제 위치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위치를 넣었을 땐 better도 넣어줘야지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Which do you like better? 이런 걸 보고 선택 의문문이라고 자, 그 다음에 부정의문문 먼저 설명할 겁니다. 좀 이따가 교재 나갈 때도 부정의문문 설명하고 나서 부가의문문 설명할 건데요. 자, 부정의문문 뭐야 너는? 부정의문문에서는 워드 나와라 뚝딱. 자, 부정의문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생각해 두셔야 하냐면요. 우리말과 영어가 조금 다르다는 걸 일단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말과 영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야, 너 거기 가? 너 내일 거기 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렇죠? 그럼 간다면 뭐라 그래요? 그래, 나는 간다 이래 좋아요. 한글로 할래. 안 가면 이래죠. 됐습니까? 그럼 너 거기 안 가니? 라고 물어봤어. 그쵸? 너 거기 안 가니? 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안 간다면 이러죠. 그 다음에 간다면 이러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영어로 표현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니? 두유는 고하니? 이렇게 물어보죠. 왜 이래? 이렇게 물어봤죠. Do you go there? 라고 물어봤는데 가면 뭐라 그런다? Yes, I am이야. Yes, I do야. 안 가면 no, I don't. 됐습니까? 자, 그러면 Yes, I do 할때 do를 보고 뭐라 그러지? 두 번째야? 세 번째 좀될것 같은데. 대동사죠. 그렇죠? 여기 뭐 대신 왔어? Yes, I go there 대신 왔고 이번엔 여기에는 얘는 대동사가 아니고 이번엔 생략이죠. No, I don't go there죠. 아이고, 뭐 생략된 거다 쓸게요. 오케이, 이걸 줄여서 No, I don't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do는 뭐 대신 왔다? Yes, I go there 대신 왔다. 자, 그럼 이번에 너는 거기에 안 가니?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배울 예정이다? 부정명령문이라고 배운대요. 부정명령.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Don't you go there' 한단 말이야. 'Don't you go there'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다? 넌 거기 안 가? 이걸 보고 무슨 그냥 평범한 의문이 아니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정 의문이라고 부른다고. 됐습니까? 넌 뭐뭐 안 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래 나는 안 간다라는 표현은 뭐라고 한다? No, I don't라고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니 나는 간다라는 표현은 Yes, I do라고 해야 된다고요. 별로 안 어렵죠? 그렇죠? 자, 왜 그래 나는 안 간다가 No, I don't인지 설명해봐. 선생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래가 어떻게 놉니까? 그래서 별로 안 신기한 것 같은데 설명해봐. 다뭐별저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설명해보세요. 왜 그래 나는 안 간다는 표현은 왜 No, I don't죠? 무슨 취지로 설명하는지 알겠어. 자, 그래 나는 안 간다에는 뭐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 not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죠. yes는 not하고 같이 못 써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부정의문 할때 yes를 할 건지 no를 할 건지는 언제 결정해라. 여기 먼저 하고 나서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yes 할지 no 할지를 정하세요.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그래라고 해서 무조건 yes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입니다. 됐습니까? 뭐부터 정해라. not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부터 정한 다음에 yes 쓸지 no 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부정의문문에서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말과 영어의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Yes, No는 나중에 정하세요. 됐습니까? 부정의문문으로 물었으면 이게 부정의문문에서 조심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Don't you like this doll? 이랬어. 그러면 너는 이 인형을 마음에 들지 않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아니 마음에 들어라는 표현은 뭐? I don't야, I do야. 마음에 든다고 얘기하는데 아, 너이 마음 이 인형 마음에 안 들어? 이랬어. 그랬더니 아니 마음에 든다라는 표현은 I do죠. 그렇죠. 마음에 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와야 될건 뭐다? Yes, I do가 무슨 뜻이다? 아니 마음에 든다. 이 인형 안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마음에 들어. Yes, I do. 왜냐하면 Yes, I like it이 돼야 되니까. 여기 not이 안 들어있죠. 하지만 너이 인형 마음에 안 드니? 그랬더니 그래 마음에 안 든다 라는 표현은 I don't죠. 왜냐면 I don't like this doll이니까. 그럼 여기 써야 될건 뭐다? No, I don't다. 그리고 뜻은 뭐다? 그래 마음에 안 든다. 너 인형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마음에 드는데. Yes, I do. 그래 마음에 안 든다. 야 별로다. No, I don't라고요. Yes, No는 언제 정하라고요? 나중에 정하라고요. 알겠니 김동원 씨? 저거 엉뚱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게 부정의문문에서는 Yes, No는 나중에 정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됐습니까? Aren't you hungry? 한뭔 뜻이야? 너 배고프지 않니? 그랬어. 그래서 너배안 고프니? 네, 안 고파요. 그러면 뭐다? No, I'm not이라고요. No, I'm not hungry. 예, 안 고픕니다. 됐습니까? Yes가 항상 그래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말 해석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해됩니까? 진짜로?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의문문 설명할 거예요. 부가의문문 설명할 때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라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의문문에서 간단하게 아, 이거는 어차피 설명할 게좀 많으니까 여기서 다 설명하면 그렇고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하죠 뭐. 자, 일단 부가의문문 나와 있는 거 크리스는 성실하고 정직하다. 안 그러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는 부지런하고 정직하다. 안 그러니? 라는 표현 읽어보세요. Chris is diligent and honest. Isn't he? Diligent and honest?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지 않니? 라고 물어봤어. 근데 크리스 막 맨날 막, 어? 막 12시에 일어나고. 그쵸? 그냥 맨날 나한테 거짓말했어. 뭐라고 대답할래? No, he isn't diligent and honest. 그래서 크리스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직해. 안 그래? 그랬더니 아니, 그는 정직하지도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뭐의 일부분으로 보인다? 이 부가 의문문은 부가 의문문이자 무슨 의문문이기도 해? 부정 의문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이 부가 의문문에 대해서 크리스가 honest하고 diligent 하다면 yes, he is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라면 no, he isn't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어떤 부가 의문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도 반드시 not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yes 쓸지 no 쓸지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 녀석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비동사죠. 여기에 not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비동사인데 not이 안 들어있으니까 부가의문문에서는 비동사에 not이 들어있는 걸 써야 돼. 됐습니까? 이거랑 반대되는 거 크리스는 성실하지 않고 정직하지도 않아 였다 치자 이 앞부분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부분이 뭐로 바뀔 거고 크리스 isn't diligent and honest 한 다음에 부가 의문문은 뭐가 되겠다 그렇죠 is he가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게 부가 의문문에서 주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크리스는 안만 길어봤자 he 자 여기에 Isn't Chris 하면 된다 안 된다? 자 부가 의문문은 최대한 길이가 짧아야 돼. 됐습니까? 최대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줄여놔야 돼. 그러니까 이거 is not Chris 하면 완전 안 된단 말이야. is not은 반드시 뭐로 만들어 놔야 되고 isn't로 꼭 만들어야 되고 Chris를 다시 쓰고 싶어도 절대로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반드시 뭐 해서 집어넣어야 된다? 인칭 대명사로 변화해서 제가 설명한 버전으로 바꾸면 암만 길어봤자 꼭 해서 넣어야 돼. 그거 안 하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부가 의문문은 왜 뒤에 길게 붙인 의문문이야? 짧게 붙인 의문문이야?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짧게 만들어야 돼. 자, 그럼 방금 설명했는 것 때문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아유, 조용히 해. 배웠다고 얼마나. 잠깐 기다려. 오케이.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I'm handsome. 그렇죠? I'm handsome.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바에 의하면 이렇게 붙이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거 축약형이 있어 없어? 내가 부가 의문문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최대한 짧게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랬지. 근데 얘는 축약이 안 되지.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얘기해도 돼. 뭐래? Aren't I?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am not은 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축약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뭘 쓴다? Aren't I? 나 잘생겼어. 안 그래? 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I'm handsome. Aren't I? 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게 부가 의문문에서 얘기할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명령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라서 총알같이 지나갈 겁니다. 됐습니까? 명령문은 뭐뭐 해라 라는 뜻으로써 상대방에게 명령, 지시, 부탁, 금지할 때는 not을 집어넣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숙제해라. 명령이죠. 숙제해라. 지시죠. 문좀 열어줄래? Open the door, please. 부탁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야, 문좀 열어놓지 마라. Don't open the door. 금지죠. Don't take pictures here.
사진 찍지 마라. You must not take pictures here 하고 갔네요. 금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령문엔 주어가 내 명령을 받는 사람은 항상 내 말을 듣고 있는 몇 인칭이다? 2인칭이다. 그래서 뭐가 생략됐다? 주어. You가 생략됐고 동사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질문에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Be kind to others. 됐습니까? 그래서 예 카인드가 친절한이라는 어떤 시니까 어떤 타를 만들어줘야지 동사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고 동사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무슨 문이 될 수 있다? 명령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be kind. 됐습니까? 오케이.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요? unkind.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또 무례한.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는 뭘까? Don't be rude to others. 하고 같은 표현이죠. Be kind to others. Don't be rude to others. 오케이, 이거 말고 또 M으로 시작하는 비슷한 말도 있죠. 짓궂은. 그렇죠. 뭐? Don't be, 아이고. mean to others 이런 것들 하지 말라 명령문이겠죠. Don't be mean to others. Don't be rude to other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탁이나 요청을 하는 경우에 제일 앞이나 뒤에 please를 붙여서 어떤 표현으로 만든다? 어떤 표현이다? polite한 표현이다. please가 붙어있으면 politely하게 ask하는 거다. ask 뭐하다? 요청하다. 됐습니까? politely 하게 ask politely 하고 싶으면 뭘 붙인다? please를 please help me 하거나 help me please 이런 식으로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지 마라 명령문은 don't 뒤에 동사 원형 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교실에서 좀 뛰댕기지 말아라. don't run in the classroom. 화내지 마세요. don't be ang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됐구요. 아, 나왔다. 명령문 플러스 and, 명령문 플러스 or 하겠대요. 이미 만나본 적 있지 않나요? 한번 만나봤죠. 그쵸? 아닌가요? 한번 만나봤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명령문 and 블라블라 하면 뭐뭐 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앞부분이 뭐뭐 해라 하고 and의 뜻이 뭐라고요? 그러면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고 명령문 and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take this medicine and you will feel better 이러고 있죠. 이 약을 드세요. take this medicine. 이 약 먹어라 한답시고 이거 쓰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eat은 뒤에 음식이 나오는 거야. 약이 음식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거 안 씁니다. 오케이. 이 약을 드세요. 그러면 you will feel better. 됐습니까? 당신은 훨씬 더 나아질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약을 드시면 그러면 너는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읽어볼까요? Take this medicine and you will feel better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Take this medicine and you will feel better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오케이. Take this medicine and you will feel better. 그렇죠. 한 번 만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치? 앞으로 일곱 번 더 만나야지 기억나겠지. 그렇죠? 그래서 뭐하고 왔다? 하고 갔다고요. If you take this medicine, you will feel better. 됐습니까? 만약 네가 언제 이 약을 먹는다면 미래, 현재, 현재 또는 미래의 이약을 먹게 된다면 너는 언제 feel better 해질 것이다? 미래에 feel better 할 것이다. 오케이. 얘를 보고 무슨 사라 그랬고 중에서도 뭐에 무슨 절을 끌고 다닌다고요?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라 했으니까 뒤에 누구하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따질 수 있고 버르장머리 없이 뭐 쓰지 마라 그랬어요? will 쓰지 마라 그랬죠.
됐습니까? If you take this medicine, you will feel better. 하고 뭐하고 똑같다? 뭐하고 똑같다? Take this medicine and you will feel better. 이 약을 드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여기 and의 뜻이 뭐라고요? 그러면. 됐습니까? 뭐뭐 하십시오. 그러면. 이 약을 드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기분이 더 좋아질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 약을 먹는다면 당신은 기분이 더 좋아질 것이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쵸. 막, 가방 안에 막, 본드 칠갑돼 있겠다, 그치.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접속사가 지금 몇 개가 보여? 두 개 보이죠. 됐습니까? 몇 문장 합치고 있다. 두 개 붙이려고 하면 본드는 한 군데만 발라야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기억이 나십니까? 배웠던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명령문 플러스 or입니다. or는 접속사 파트에서는 또는 이란 뜻으로 배웠죠. 그런데 명령문 or에서 or는 무슨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됐습니까? 그래서 hurry up or you will miss the train 보이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서두르십시오. hurry up. 서두르지 않는다면 or 당신은 그 기차를 놓칠 거다. You will miss the train. 됐습니까? Hurry up or you will miss the train.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번에는 뭐하고 갔겠다? 아우, 막 성모 막 요새 막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는구나. 그렇지. 거기까지 바로 가려고? 그래서 뭐하고 갔다? If you don't hurry up. You will, 아, 미안합니다. 어? 이거는 지금 you로 좀 바꿔주세요. 좀 어색하지 않나? If you don't hurry up, you will miss the train. 만약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너는 기차를 놓치게 될 것이다 하고 갔고요. 그렇죠. 그래, 성모야. 잘했어. 얘랑 얘 보이죠? 얘랑 둘이 후루룩 짭짭해서 뭐로 변할 거고 unless로 바뀔 거고, 그러면 두는 나와 있을 이유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 뭐다? 그렇죠. 만약 서두른다면 너는 기차를 놓칠 거다 하고 갔죠. 그래서 뭐하고 갔다? unless you hurry up, you will miss the train 하고 갔다. 오늘은 우리 도원님께서 정신이 빨리 안드로메다에서 안 돌아오시네요. 계속 주의를 줘도. 됐습니까? Unless you hurry up. 만약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you will miss the train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뭐 이거랑 똑같은 얘기하는 게 뭐도 있을 수 있냐. 나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는 or는 꼴도 보기 싫어. 그렇죠? 나는 and를 꼭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Hurry up. Don't hurry up. And you will miss the train. 어, 그것도 가능은 하겠다. 그렇죠. 가능은 한데 너무 비꼬는 것 같지 않냐? 어, 서두르지 마. 그럼 너는 기차를 놓칠 거야. 어, 그래. 서두르지 마. 어, 공부 열심히 하지 마. 그럼 너는 망하게 될 거야. 너무 비꼬는 것 같은데. 물론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느낌은 좀 그렇고요. Hurry up. And 어쩌고저쩌고 해서 똑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그러면 얘를 제로 바꿔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서둘러라 그러면으로 바꾸래. 서둘러라 그러면 너는 뭐 할 것이다 그러면 돼요. 그렇지. 그러면 hurry up and you will not miss the train 하든지 hurry up and you will catch the train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예, 그것도 똑같이 나는 and 꼴도 보기 싫어. or 넣고 싶어. 그럼 뭐겠어? Take this medicine. 이 약을 드십시오. 그러지 않는다면 you will not feel better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예, 이런 짓 왜 하고 있다? 이런 짓 왜 하고 있다? 뭐까지 포함해서 얘들까지 포함해서 왜 하고 있다? 다음 중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
Take this medicine and you will feel better. Take this medicine or you will not feel better. If you take this medicine, you will feel better. If you don't take this medicine, you will not feel better. Unless you take this medicine, you will not feel better. 다 똑같은 얘기 한 거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령문 and와 명령문 or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어려운 단어 있나 볼까? 에이. 뭐 이거 나왔으니까 뭐랑 비교하겠다. 얘랑 비교해 주세요. 뭐 지금 바로 쓸 수도 있겠다. 그치 이제는 하도 해가지고. 손 씻으세요. 수업에 듣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포커스 64 제한 명령문입니다. 제한 명령문은 무슨 말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우리 뭐뭐 하자 라는 말이 있어. 됐습니까? 우리 다 같이 뭐뭐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갑시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합시다. Let's be quiet 하면 되겠죠. Let's 뒤에 동사의 원형.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한 명령문은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자. 근데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지 말자 할 수도 있겠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하지 말자. 그렇죠. Let's not be quiet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자는 let's do고요. 뭐뭐 우리 다 같이 하지 말자는 let's not do야. 됐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하자는 let's do. 뭐 상황에 따라서 let's be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하지 말자는 let's not do 또는 let's not be의 표현으로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우리 다 같이 지각하지 말자. 우리 다 같이 지각하지 말자. Let's not be quiet. 아, 참, let's not be late. 뭐라고요? Okay, okay, 알았어. 이제부터 지각한 놈 딱밤 몇 대? 다 같이 하자 그랬죠? 방금 다 같이 하자 그랬잖아. 특히 조심해. 됐습니까? Okay. Let's not be late. 자, 그래서 let's 뒤에 동사 원형. be 동사를 쓰는 경우에는 be가 동사 원형이니까 let's be quiet 이런 형태. Let's go. Let's play. Let's be kind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좀 친절하게 됩시다. 이런 표현들을 보고 제한 명령문으로.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우리란 말 넣어주세요. 우리 뭐뭐 하자 라는 표현이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Let's have lunch together. Let's have lunch together. 네, 물음표 변환을 쭉 하면 되겠네 이제. Why don't we have lunch together? Shall we have lunch together? What about having lunch together? How about having lunch together? 이런 것들이 있죠. 그치? 뭐가 있다고? 어? 또?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언제 시키는지 알아? 어? 네 눈이 상어 눈이 되어 있을 때. 우리 하지 말자는 let's not이다. Let's not be late. 뭐라고요? 여기 세 번이나 다짐했어 우리. 됐습니까? 세 번이나 했어. 특히 둘이 조심해. 됐습니까? 하지 말자. 지각하지 말자. 분명히 세 번이나 맹세했어. Let's not go for a walk. It's raining outside.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접속사 뭐 넣어줘도 좋겠다. 그치? 그쵸? Let's not go for a walk. 뭐? It is raining outside. 뭐 넣을래? Let's not go for a walk. It is raining outside. 비가 Because it is raining outside. 우리 산책하러 가지 말자 밖에. 왜? 비가 밖에 내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거 넣어줘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A가 그랬어. 여기까지만 얘기했어. Let's not go for a walk today. 그랬어. 그럼 얘가 뭐라 그럴까? Why not? 이러겠죠. 그랬더니 다시 A가 뭐라 그래요? Because it's raining outside.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상황에서 할 말을 let's 동사원형 또는 let's not 제한 명령문에 답하기. 오케이.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뛰자. Let's run. 그랬더니 yes, let's run. Okay, sure. That's a good idea. Sounds good.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답이 될수 있고. 그다음에 하기 싫어. 됐습니까? 우리 다 같이 뛰자. Let's run. 그랬더니 No, let's not run. I'm sorry, but I can't because I've hurt my leg. 됐습니까? 다리 다쳐서 못 뛰겠어.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11시에 만나자. 우산을 펴자. 펴다가 뭐지? 여기 수영하지 말자. 현장 학습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래, 현장 학습이 영어로 뭔것 같아요? The field trip이죠. 됐습니까? 필드는 들판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전공 분야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 그다음에 사탕을 너무 많이 사지 말자. 저녁 식사 후에 게임을 하자. 컴퓨터 게임 하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자. 오늘 밤에는 외식을 하지 말자. 여기까지 뭐 끝났다. 명령문 끝났어요. 됐습니까? 이제 어우 구나. 못생겼구나. 이런 것들. 됐습니까? 뭐 얼마 전에 뭐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막 이제 아침에 시작하는 학원도 있으니까 그치 방학이라서 그래서 아침에 이제 학원 가다가 뭐구나 그러면서 학원 갔어요. 주부 뒤지겠구나 이러면서 갖고 갔죠. 갑자기 날씨 또 따뜻해졌어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감탄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감탄문 시작 설명 시작. 자, 내가 뭘 보고 감탄한다 그럴까? 자, 못생긴 아이를 보고 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지? 여기 깜짝 감탄하는 거야. 어우, 저 감탄할 정도로 못생겼다. 여기 감탄할 수도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못생긴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감탄하는 느낌이 전달이 안 돼.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못생긴 아이네? 걔는? 이런 식으로 하겠죠. 못생겼네?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어? 음식을 먹어서 식당 가서 그렇죠? 그 음식은 이 음식은 참 맛이 없구나. 감탄하는 느낌이 전달됩니까? 아, 뭐야, 아, 졸라 맛없네! 이 음식은. 이러죠. 그렇죠? 뭔가 감탄하려고 그러면, 감탄하는 이유가 문장에 앞에 와야 돼. 됐습니까? 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는. 누가다가 안 중요해. 누가다가 안 중요하고요. 뭐, beautiful해서, ugly해서, 또는 뭐, 너무너무 착한 애라서, 못생긴 애라서,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거는 못생긴 아이다. 하나도 감탄이 안 돼. 그럼 일단 이 표현은, he is an ugly child.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감탄문이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 뭐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그 he is an ugly child란 문장에서 뭔가 감탄한 거를 이제 문장에 앞으로 보내줘야지 감탄문이 되는데요. 그럼 봅시다. 얘 때문에 감탄합니까? he라서 놀랍니까? is라서 놀랍니까? 어?
몰아서 an ugly child라서 내가 깜놀한 거죠. 그렇죠? 그럼 영어 문장에서는 강조하고 싶고 중요한 걸 어디로 보냅니까? 저 앞으로 보냅니다. 앞으로 보냈어. 됐습니까? An ugly child he is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하면 감탄문이 일단은 1단계는 만들어졌는데 근데 뭐가 부족하냐? 자, 영어 문장은 그동안 거의 여러분들 배운 대부분의 문장들이 전부 다 뭐로 시작했어? 누가다로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면 맨날 이제 듣는 사람 입장으로 바꿔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맨날 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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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다 이런 거 듣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뭔 얘기를 했는데 누가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엉뚱한 게 지금 나오는 거지. 그럼 듣는 사람은 내 말하는 사람 입장으로 다시 바꾸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깜짝 놀란 내 감정을 전달을 할 거야, 지금부터. 그러면 듣는 사람, 너, 내가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할 거니까 너, 들을 준비해. 응? 내가 지금부터 뭐 깜짝 놀란 감정을 너한테 전달할 거니까 너잘 들어래. 내 감탄했대. 어? 어? 깜짝 놀랐대. 준비해래. 들을 준비해래.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깜짝 놀라서 앞에 간 부분 있죠? 간 부분에 무슨 시가 보이냐? 얘가 보여. 이게 무슨 시지? 명사죠? 그럼 명사가 있는 감탄, 명사가 있는 부분이 이동했어. 그러면 내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 시작할 거다라고 뭘 쓴다고요? What an ugly child he is. 됐습니까? 그리고 어떤 남자 아이를 쳐다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일단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뭐로 바뀐다? 얘로 바뀐단 말이야. What an ugly child. 이 죽을래 못생기네. 그리고 어떤 남자애를 쳐다보고 얘기한다면 이 부분이 중요해 안 중요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쟤를 어떤 지나가는 애 보고 얘기한다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서 그냥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What an ugly child.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감탄문에선 그동안은 영어 문장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냐? 주어 동사라고 그랬어. 됐습니까? 근데 감탄문은 주어동사가 하나도 안 중요해. 어떤 뭐 영화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어. 어떤 영화를 보고서 아 재미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정말 재밌는 영화구나. 그러면 What an interesting movie 해놓고 굳이 it is 할까요? 영화를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굳이 얘기 안 하고 뭐라고 감탄해도 상관없다. What an interesting movie. 정말 재밌는 영화군. 이렇게 감탄하면 된다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감탄문에 대한 얘기. 감탄문은 우리말 해석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 정말 어떻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빠르구나. 정말 춥구나. 정말 덥구나. 요즘 뭐 기후이기 때문에 정말 덥기도 하고 뭐 정말 춥기도 하고 뭐 이러죠. 날씨에 대해서는 감탄 안 했으면 좋겠어. 그치? 그러나 뜻으로 기쁨, 슬픔, 놀라움. 또뭐 분노 뭐 이런 것들 표현할 때 감정을 나타내며 문장 끝에 exclamation 마크를 찍어준다. 됐습니까? 그래서 what으로 시작하는 부분은 어떤 경우냐? 감탄해서 깜짝 놀라서 이동한 부분 뭐 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주어 동사 빼고 따져봐야 돼. 주어 동사 빼고 따져야 돼. 주어 동사 빼고 앞으로 간 부분에 명사가 있으면 뭐로 시작한다? what으로 시작한다. 됐습니까? 근데 깜짝 놀라서 앞으로 간 부분에 명사가 없으면 뭐로 시작한다고요? how로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예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평서문들이 먼저 보여. 이거 평서문, 평서문, 평서문이야 이것들. 평서문이 감탄문으로 바뀌는 거잘 보세요. 자, 뭔 영화를 봤는데 엄청 슬펐나 봐.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평서문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매우 슬픈 영화이다. 로봇 같네요. 그래서 그것은 매우 슬픈 영화다라는 표현은 평소문 표현은 뭔데? It's a very sad movie. 매우 슬픈 영화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탄해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에 밑줄 그어 보세요. 어디 밑줄 그을 수 있다? A very sad movie에 이동 이것 때문에 놀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좀더 눈여겨 봐야 될건 뭐가 있음? 명사인 movie가 있음을 보고 그래서 감탄문 변환하면 근데 감탄문 변환할 때 감탄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길어지면 느낌이 살까? What a really so cold day가
가 느낌이 들어. What a cold day가 느낌이 와. 내가 진짜 막 추운 날이라 갖고 깜짝 놀란 느낌이 What a very so really cold day가 느낌이 옵니까? What a cold day it is가 느낌이 삽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씨가 없어지고 있냐? 어찌 씨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가 있었는데 뭐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very가 있었는데 없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갈 때 일단은 a very sad movie가 앞으로 갔어. 근데 야, 너 때문에 너무 길어져. 너 없어도 되잖아. 그래서 얘는 뭐 해버린다? 어찌 어떤 영화라고 얘기했어, 아까는. 어찌 어떤 영화다? 매우 슬픈 영화다. 근데 정말 슬픈. 얘가 뭐의 느낌을 가지고 있냐? 얘 느낌을 갖고 있단 말이야. What the f- 하잖아. 됐습니까? 에이씨! 너 이런 느낌이잖아, 영화 보면. What the hell! 뭐 이잖아. 너 뭐 생각한 거야? F 시작한 거 생각한 건 알겠지? What the hell? 뭐 이잖아. 그렇죠? 이런 제 이걸 걔뭐 걔들은 원래 이런 씨 이런 건데 영어 원래 해서 그 우리말 해서 이런 젠장 이렇게 나오잖아. 맞습니까? 얘 속에 얘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사라지고 What sad movie? 정말 슬픈 영화군 해놓고 얘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된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해도 되냐. 자,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주어를 the movie로 시작해도 되겠지. 그치? 그래서 it is a very sad movie하고 똑같은 얘기를 the movie로 시작해서 표현하면 the movie is very sad. 어떤 시 하는 일 몇 가지? 두 가지인데요. 여기에 어떤 씨는 sad밖에 안 보입니다. sad가 하는 일, 얘는 지금 뭐하고 있는 형용사야?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죠. 얘는 뭐하고 있는 형용사야? 비동사랑 뭉쳐가지고 동사되고 있는 형용사죠. 형용사 이와 같이 두 가지 일을 한다 그랬어. 자, 그래서 It is a very sad movie. 그것은 매우 슬픈 영화다 라는 표현이나 The movie is very sad. 그 영화는 매우 슬프다 라는 표현이나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감탄문 만들어 봅시다. 됐습니까? 자, 영화 보면서 The movie is very sad. 이러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이번에 놀라는 거야? 주어랑 동사 때문에 놀랄 일은 없다 그랬어, 늘. 됐습니까? 뭐 때문에 놀랐어? 너무 슬퍼서 놀래. 됐습니까? 일로 가줘. 그쵸? 그러고 나서 자, 내가 지금부터 깜짝 놀란 말 할 거니까 잘 들어래. 했어. 됐습니까? 그럼 명사가 있어 없어? 여기 명사 있잖아. 이게 명사 아니야? 그렇죠. 내가 분명히 뭐는 빼고 생각하라 그랬어. 주어 동사는 빼고 생각해야 되고 이동한 부분 앞으로 날아간 부분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라 그랬어. 명사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 할 겁니다 라는 사인으로 이번엔 뭘 쓴다? How very sad the movie is. 뭐 좀 이상한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How sad the movie is 하든지 그냥 How sad 정말 슬프군. 영화 보면서 얘기하는데 굳이 the movie is를 넣어줘야 될까요? 필요 없단 말이야. How sad 정말 슬프군. 이 부분은 주어 동사 감탄문에서 주어 동사 부분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고요. 정말 슬프군. How sad.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문장 They are very old pictures. 그것들이 매우 오래된 뭐 사진인지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뭐 사진이나 칩시다. 그것도 엄청 오래된 사진이네. 됐어. 그럼 뭐 때문에 놀랐어? 깜짝 놀란 부분에 형용펜 칠해주세요. Very old pictures라서 엄청 오래된 사진이라서 놀라고 있죠. 그럼 얘가 앞으로 갑니다. very는 없어질 예정인데 앞으로 간 부분에 명사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감탄문이 어떻게 만들었다? What are the pictures? They are wild pictures. 정말 오래된 사진이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what이 그동안 배웠던 뭐의 뜻도 있지만 의문 대명사, 무엇, 의문 형용사, 어떤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지금부터 깜짝만 놀라는 말 할 건데 내가 어떤 때문에 놀라는 거야? 어찌 때문에 놀라는 거야? 어떤 것 때문에 놀라는 거야?
그렇죠. 어떤 것 때문에 논란데 잘 들어래 어떤 건지라는 뜻으로 왓을 시작한 뭐 시작의 사인으로서의 왓이 있다. 감탄문 시작한다는 사인으로서의 왓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깜짝 놀라서 이동한 부분에 뭐가 없다. 명사가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너무 어떤 상태라서 놀랄 수도 있고요. 너무 어찌어찌해서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수 있는 건 무슨 시나 무슨 시, 어떤 시나 어찌 시가 온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주어 동사는 생략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조심해야 될게 시험 문제 감탄문 시험 이미 쳐봐서 너는 알겠지만 감탄문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how를 쓰는 게 맞냐, what을 쓰는 게 맞냐라는 거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따져볼 때 주어 동사 부분은 빼고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판단한 다음에 명사가 있다면 뭘 쓴다고요? 없다면 됐습니까? 형용사나 부사만 존재하고 나머지 주어 동사 빼고 생각하라 그랬어. 반드시. 됐습니까? 그래서 뭐그 돌이 엄청 무거운 모양이네요. 그 돌은 엄청 무거워라는 평소문 표현은 The stone is very heavy. 그러면 주어 동사 빼고 얘좀 이따 사라질 수도 있어 해놓고 깜짝 놀라서 이동할 부분에 평범한 칠해봤더니 명사가 없죠. 그러니까 감탄문 만들어진 게 뭐다? How heavy the stone is. 선생님 여기에 the stone 명사 있는데요. 이거 what 와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 the stone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왜 하오미가 이거 왓 해야 됩니다 라고 헛소리 하는 애한테 뭐라고 설명해 줄래? 그러니까 잘 들으라고 됐습니까? 뭐는 빼고 생각하라고? 주어 동사는 빼고 생각하라고요. 됐습니까? 주어 동사 빼고 나면 heavy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 빈칸 되어 있고 빈칸에 하고 여기에 how가 맞겠니? what이 맞겠니? 라고 물어보면 얘만 쳐다봐야지. 얘까지서도 명사 있네. 나좀 배웠어. 나 감탄문 배웠어. 명사 있으면 what's라 그랬어. 이 지루로 하는 놈들이 꼭꼭 있더라니까.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How heavy is the stone? 이건 무슨 뜻이지? 그렇죠. 이거는 뭐다? 의문문이죠. 됐습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이건 how heavy is it이고 그건 얼마나 무거운지 어느 정도 무거운지 물어보는 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의문문의 어순이 와서는 여기에 의문문 어순 오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평소문의 어순으로서 주어 동사가 와 있어야 되고 깜짝 놀란 이유가 앞으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앞으로 이동이 와 있습니다. 이게 감탄문이다. 됐습니까? 에이, 근데 The stone is very 자꾸 근데래. 아, 근데 좀 그만했으면 좋겠죠. The stone is very heavy. 그 돌은 매우 무겁다. 하고 똑같은 표현은 뭐 하냐? 뭐지? 뭐가 있었죠? 그것은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고 그것은 그 돌은 매우 무겁다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은 이란 말로 시작해서 똑같은 말 하고 싶대. 그것은 정말 이게 다야? 오케이. 이 문장 없어져도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전달됐어요? 이제 눈치채고 있네요. 이거하고 똑같죠? 오케이. 그럼 그것은 정말 무거운 돌이다. 이 영어 표현은 어떻게 해요? It is a really heavy stone. 자, 이거 감탄문 해볼까?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 이동해야 될 부분은 뭐 빼고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가겠죠?
뭐는 없어질까요? 여기서 일단은 얘는 없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뭐 써야 될까? 그래서 정말 무거운 돌이구나. 그것은 이란 표현은 뭐다? What a heavy stone it is.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됐네요. 뭐 됐습니까? 알맞은 거 골라라. 왓이냐 하우냐 쭉 있고요. 그럼 이거 할 때는 꼭 누가 다 찾아서 표시하셔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뭐 어려운 단어 있나? 뭐 peacefully, 뭐 peacefully, peaceful. 뭐 얘들 서로 관계가 있어 보이죠? 그렇죠? 곧 다가올 추석 때 모일 것 같죠? 곧 다가올 추석이라 그러니까. 됐습니까? 이제 설은 지났으니까. 피스, 피스풀, 피스풀리. 서로 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피스 그러니까 또 뭐, 이거랑 또뭐 착각하는 친구는 없겠지. 설마. 브릿지, really difficult. 아우, 비의 6번 문제 나중에 풀이할 때 재밌겠다. 그 다음에 이 코끼들은 정말 크구나. 이건 정말 멋진 드레스구나. 브라이언은 정말 게으른 소년이구나. 헤이, 레이디, 무슨 뜻이게요? 반대말은 D로 시작하는 거 다들 아시죠? 됐습니까?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주디는 정말 빨리 달리는구나. 해서 감탄문 끝이 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내말잘 들었으면이 아니구나. 아직 아니네. 그다음 선택 의문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다? A or B가 들어있는 거. 이게 선택 의문문이다. 뭐 여기다가 뭘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건 위치 같은 경우에. 같이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위치가 있으면 모두 따라오는 게 의미적으로 해석해보면 자연스럽다. Do you like apples or oranges?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사과가 좋냐 오렌지 좋냐. 근데 이거 똑같은 얘기를 예를 넣으면 Which do you like better? Apples or oranges?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도원이는 숙제 이게 무슨 뜻인지 찾아오세요. 알겠습니까? Live the present. 됐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찾아오세요. 선물인가? 선물 사오란 얘기인가? 야 선물 사와 나한테 선물 내놔. 촌지바라는 선생님인가? 예. 도저히 오늘 안 되겠다. 이걸 좀네 표로 삼고 뭐 어디서 누가 자꾸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 혹시? 왜? Why are you so distracted? 보통 이제 뭐 유치원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한몇분 정도 된답니까? 유치원생들이 집중해서 뭔가 배우는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한 3분 정도. 그쵸? 그쵸? 초등학생들은 최대 막 길게 잡았을 때. 15분 정도.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의문문은 일단 선택 의문 말고 의문문에 대한 얘기합니다. 의문문은 당연히 물어볼 때 쓰겠죠. 됐습니까? 몇 가지 질문을 넣을 수도 있다? 6가지 질문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긴가민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긴가민가 물어보는 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너 초콜릿 좋아하냐? 라고 묻는 거. 이런 건 긴가민가 묻는 거죠. 의문사가 필요 없죠. Do you like chocolate?
그래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뭘 써서 사용할, 뭐나 yes나 no를 사용해서 답할 수 있습니다. Do you like chocolate? 이라고 물어봤을 때 좋아하면 yes I do. 안 좋아하면 no I don't 하면 되니까. 그런데 Do you like chocolate or candies? 라고 물어봤다 치자. 그쵸? 그러면 걷다 대고 yes I do 하고 가면 물어본 사람이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쟤왜 저래 이랬어. 됐습니까? 너 초콜릿 좋아하냐? 사탕 좋아하냐? 그랬는데 그래. 안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원래는 기본적으로 yes, no라고 대답할 수 있어. Is she diligent? Yeah, she is. 그렇죠? 근데 is she diligent or lazy?라고 물어봤을 때는 yes, she is 하면 안 된다고요. 선택 의문문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 물어볼 때 쓰는 말인데 일반 의문문 이외에도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지금 배우는 선택 의문문, 그 다음에 부정 의문문, 그 다음에 부가 의문문, 태그 퀘스천 짧게 최대한 짧게 뒤에 덧붙인 부가는 뭔가 뭐 마트 가서 뭐 샀는데 하나 더 끼워준다 원 플러스 원뭐 이런 거 같은 거 뒤에 붙여주는 거 됐습니까? 뭐 이번에 뭐 휴지 10개를 사시면 뭐 물티슈 하나를 드립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걸 부가 상품이라 그러죠. 짧게 붙이는 걸 보고 부가라 하는데 그래서 뭐 나는 잘생겼어 아니니 뭐 이런 걸 보고 부가 의문이라 한다 됐습니까? 그 중에서 선택의 의문문은 A or B를 사용해서 둘중 하나를 고르라고 할때 쓰는 거고 or가 무슨 접속사라서 등위 접속사라서 그래서 형용사면 형용사 Is she beautiful or ugly? Beautiful, ugly 둘다 형용사죠. Is she a teacher or a doctor? 둘다 명사죠. 이런 식으로 선택의 의문문 물어볼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희 어머니께서 쌤이냐, 의사냐라고 묻고 있죠. 그 다음에 너는 밥이 좋냐, 빵이 좋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됐습니까? 이런 거 하고 있죠. 그래서 너 어머니께서는 선생님이니, 의사시니라고 뭐라고 물어봤더니, teacher or doctor 했더니, teacher라면, 아마도 뭘 쓸데없이 길게 얘기해. She's a teacher. 됐습니까? 만약에 그냥 Is your mother a teacher? 라고만 물었으면 그때는 Yes, she is a teacher. No, she isn't a teacher. 라고 할수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or be가 붙어 있으면 Yes, no로 절대 대답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자, 얘는 Which job does your mother have? 하고 비슷한 표현이겠죠. 이거 전부 다 뭐야? Job이죠, job. Which job does your mother have? A teacher or a doctor? 됐습니까? 그래서 which를 쓸 수도 있는데 여기는 which를 안쓴 버전이고요. 그다음 which 쓴 버전입니다. 오케이. 근데 rice하고 food의 공통점이 있네. 그렇죠? 전부 다 영어로 어디에 속해? 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볼 수 있다? Do you want rice or bread?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공통으로 집합관계를 했습니다. 사람 얼굴 그리고 있는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공통되는 어떤 집합관계에 대한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뭐 soccer or baseball 있다. 그러면 which sports do you want? Soccer or baseball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명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역시 뭐지? 한국인은 역시?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ich do you want? Rice or bread? 했더니 I want rice. 여기다가 뭘 넣을 수도 있다고요? Which do you want? Better. 됐습니까? 이걸 넣는 것이 그리고 더 자연스럽다. Which do you like? Which do you want to eat better? 어느 걸더 먹고 싶니? Rice or bread? 역시 rice and 된장찌개. 아, 너무 스테레오 타입인가? 우리도 뭐 티본 스테이크 요새 유행하더만.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선택 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아까도 경고했듯이 Is your mother a teacher? 라고만 물었으면 yes, no가 가능하지만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됐습니까? 선택하라 그랬는데 그래? 네 맘대로 생각해. 이건가요? yes, no가 안 되고요. 둘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이건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왔냐?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걸 고르세요. A, B, C, D, E. 됐습니까? 분명히 Do you like chocolate or candies? 했는데 yes, I do. 이 지랄 하고 있어. 됐습니까? 안 된다고요. I like candies 하든지 I like chocolate 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런 문제 많이 만나봤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1년 동안.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뭐 테니스 좋아하냐, 배드민턴 좋아하냐 물었더니 배드민턴 좋아한다. 절대로 뭐라고 대답하지 않는다. Yes, he does. 또는 No, he doesn't. 이딴 거는 절대로 와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Does Jack like tennis or badminton? 했더니 He likes badminton. Which is sports? Does Jack like better tennis or badminton? He likes badminton better than tennis. 라고 대답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우 반갑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른 동물들 뭐뭐더 생각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단 변신이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오케이. 에이의 3번에는 어느 방법으로 라는 말을 넣어볼까? 아, 됐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삼촌 키가 크냐 작냐? 키 커. 야, 스파게티 주문했냐? 피자 주문했니? 뭐 주문하다가 뭔지는 알겠지. 그치? 있습니까? 뭐 주문하실 준비 되셨어요? 뭐 이런 표현 다 대화할 때 만나봤잖아. 그쵸? 에이. 그다음에 가방은 네 거냐 그녀 거냐. 그다음에 너는 주스와 우유 중에서 어느 것을 원하니? 자, 그다음에 부가의문문하고 잠깐 좀 이따 보자고 해야 되겠죠? 아까 그렇게 하기로 한다 했죠? 됐습니까? 포커스 68 부정의문문. 됐습니까? 부정의문문. 내 소제목은 예스가 무조건 그래는 아니다. 뭐가 될 때도 있다. 아니가 될 때도 있다. 그럼 여기에 노로 바꿨으면 노가 무조건 아니는 아니다. 그래가 될 때도 있다. 또쓸 필요는 없겠죠. 예스만 써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예스 노부터 절대로 쓰지 말라 그랬어. 여러분 분명히 실수합니다. 예스 노부터 생각하면. 그 뒤에 덧붙이는 말에 not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보고 나서 yes, no, not이 있다면 no를 써야 되는 거고요. not이 없다면 yes를 써야 된다라는 게 부정의문에서 얘기할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냥 do you like가 아니고 뭐 어떻게 된 거를 보고 부정의문이라 한다고요? do you like가 아니고 뭐가 된 거? don't you like 된 거. 됐습니까? Hey, am I handsome이 아니고 aren't I handsome이 된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부정의문문이라고 한다고요. 나 잘생겼니가 아니고 나 잘생기지 않았니? 너는 좋아하니가 아니고 넌 좋아하지 않니? 너는 수영할 수 있니는 뭐야? 넌 can you swim인데 넌 수영 못하니는 영어로 뭐가 될 거고 can't you swim이 될 거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부정의문문. 수영 못하니는 뭐라고요? Can't you swim? 됐습니까? 너는 거기에 갈 것이니 위를 써서 표현하면 뭐예요? 너는 거기에 갈 것이니 Will you go there?를 부정의문문으로 바꾸면 Won't you go there? 됐습니까?
쭉 봤더니 부정의문 자꾸 뭐 하고 있어? 축약시키고 있죠. 됐습니까? Do not you like가 아니고 뭐라 그런다고요? Don't you like? Am I not happy? 하기도 합니다만 그거 말고 뭘 쓴다? Aren't I happy? 한다고요. 됐습니까? 부정의문에 not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not은 최대한 가능한 축약시켜서 부정의문 만듭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not이 포함돼서 뭐뭐 하니가 아니고 뭐뭐 하지 않니? 됐습니까? 좋아하니가 아니고 좋아하지 않니? 배고프니가 아니고 배고프지 않니? 화났니가 아니고 화나지 않았니? 행복하니가 아니고 행복하지 않니? 됐습니까? Is she happy? 이런 걸 보고 부정의문문이라고 한다. 뭐뭐 하지 않니? 이란 뜻으로 부정형으로 묻는 의문으로 동사의 부정형인 축약형으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축약형이란 말이 분명히 나왔어요. 축약형. 규칙이야, 규칙. 선택사항이 아니고. 됐습니까? 그래서 is not it cold here가 아니고 뭐라 그런다고요? Isn't it cold here? 됐습니까? Isn't it cold here? 해석 한번 해보세요. Isn't it cold here? 여기 춥지 않니? 라고 묻는 거죠. Is it cold here? 여기 춥지 않니? 오케이. 도훈아, 여기 춥지 않아? 아니, yes, no도 넣어서 얘기해 봐. 우리말로. 여기 안 춥니? 여기 춥지 않아? 그럼 반대되는 대답은 하겠죠. 그래서 여기 춥지 않니가 영어로 뭐였고 Isn't it cold here? 라고 물어봤는데 안 추우면 예, 안 추워요. 내가 절대로 뭐부터 하지 말라 그랬어. Yes, no부터 하지 말라 그랬어. 뭐할 거고 쉼표 오고 그 다음에 it isn't죠? 그렇죠? It isn't cold죠? 그러면 여기는 뭐겠다? No, it isn't cold he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춥다면 여기에 뭐할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야? 쉼표하고 It is cold죠? 그러면 그래요? 추워요? 라는 표현은 Yes, it is. 됐습니까? 여기 춥지 않니? 아, 아니오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춥지 않냐? 아니요, 추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 no는 나중에 정해라. 우리말하고 달라질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idn't your sister come home? 의 뜻은 뭐고? 여자 형제가 집에 무슨 시제에 뭐 했니? 과거에 왔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 시스터 집에 과거에 왔었냐? 라고 물어봤어. 됐습니까? 야, 언니 집에 왔어? 예, 왔어요. 그러면 너네 언니 집에 안 왔냐? 아니, 왔죠. 자, 그러면 아니요, 왔어요. 입니다. 지금 언니 집에 왔대요. 지 언니 있는데.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얘는 나중에 하라 그랬어. 그쵸? 그럼 뭐, she did야, didn't야? Did죠? 그럼 아니요, 왔어요는 뭐다? Yes, she did. Yes, she came home. 됐습니까? 헤이, 언니 집에 왔어? 선생님, 저는 언니가 없습니다. 누나 집에 왔냐? 안 왔어. 언니 집에, 아, 저 언니는 누나 집에 안 왔냐? 예, 안 왔어요. 그럼 예, 안 왔어요는 뭐다? No, she didn't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yes, no는 언제 정하라고요? 나중에 정하라고요. 자, 그 설명 여기 있습니다. 부정문에 대한 대답은 일반 의문문과 동일하게 라고 돼 있는데, 뭐 이런 얘기 다 집어치우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뒷부분에 뭐가 있으면, not과 연결되려면 no가 있어야 되고, not이 들어갈 수가 없다면 yes가 돼야 된다. yes, no는 not부터 생각하고 나서 결정해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들 캐나다 출신 아니냐라고 물어봤어. 걔들 캐나다에서 온거 아니니? 그랬어. 그러면 캐나다에서 왔으면 아니 캐나다 출신 맞는데 이러겠죠. 그래 캐나다 출신 아니야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예스가 꼭 그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캐나다 출신 아니니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맞아 그래 아니야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황 뭐? Are they from Canada? Yes, they are from Canada. No, they aren't from Canada.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에이, Little Baker, Angry at You, Understand의 3단 변신 다 아시죠? 오케이. 폼을 쓰는 사람이 뭐였더라? 오케이. 시인이겠죠? 됐습니까? 폼과 관련된 직업명.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탈리언하고 같은 급이 젊은이가 같은 급인지 젊은이 같은 급인지 궁금합니다. 됐습니까? 둘 중에 뭐가 같은 급인지. 자, 그래서 서술형 문제에서는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배고파라는 답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니는 축구 안 좋아하니? 응, 안 좋아해. 그래, 안 좋아해. 웃고 답하기 다 보이고요. 부정의무 했습니다. 이제 뭐할 차례? 태그 퀘스천. 최대한 어찌 붙여놓는다고요? 최대한 짧게! 됐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주어를 암만 길어봤자 꼭 해야 돼. 선택이 아니고 필수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꼭 따져보시고요. 됐습니까? 이거 왜 해야 되냐? Don't you 해야 될지, aren't you 해야 될지, can't you 해야 될지 따져야 되기 때문에. You can swim. Can't you? 됐습니까? swim은 생략. 됐습니까? You are kind. Aren't you? 됐습니까? You like chocolate. Don't you? You like chocolat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두니까 don't you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You are kin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니까 aren't you가 되겠죠. You can swim.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조동사 들어갔으니까 can you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you can't swim. Can you? 너 수영 못하잖아. 할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됐습니까? 자, 부가의문문은 쉼표하고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쉼표 앞에 메인의 문장이 있겠죠. 주절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주절에 not이 없으면 부가의문문엔 not을 집어넣어야 돼. 알겠습니까? 자, 뭔 얘기하냐? Aren't you hungry? 했어, 앞에. 그럼 뒤에는 뭐라고? 아이, you aren't hungry? 했어, 앞에. You aren't hungry? 했어. 그럼 you aren't hungry? 할때 not 들어있지. 그래서 are you라고 해야 된다고요. 근데 you are hungry를 했으면 aren't you를 해야 된다고요. You know what I'm say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가의무문은 왜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 나왔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어. 됐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저 여자 우리 반에 뭐 지민이라는 애가 있는데 되게 착한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거라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다고. 그러면 지민이 착하지 안 그러니? 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게뭐 받고 싶을 때 확인받고 싶을 때 쓰는 상황인 거죠. 됐습니까? 너는 동의를 구하고 싶을 때 쓴다고? 동의를 구한다고? 나 잘생겼지? 안 그래? 이게 동의를 구하는 거죠. 됐습니까? 왜 웃어?
선생님 당연한 걸왜 자꾸 물어보세요라고. 아, 그런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I'm handsome, aren't I? Aren't I? 대답해 줘. Yes. 내가 잘생겼냐고 물어봤는데, 어, 그래, 그 남자 잘생겼대. 아, 나는 절대 안 해란 얘기네, 그치? 너한테, you라고는 절대 못하겠다, 이런 거네요. 오케이, 오케이, you know, I know what you are saying.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쵸? 오케이, 알았어, 동무야. 평서문 끝에 붙여서, 됐습니까? 근데 그 평서문에 not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고, 다 라고 할 수 있고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낫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평서문 끝에다가 뒤에다 붙이는데, 그래서 뭐 하는 느낌으로 뒤에다 갖다 붙인다? 묻는 느낌으로. 됐습니까? Doesn't he? 알겠습니까? Won't he? 알겠습니까? Shouldn't you? 이런 식으로 붙인다고요. You should go there today. Shouldn't you? 한다고요. 너 오늘 거기 가야 되잖아. Shouldn't you? 안 가도 되니?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않니? 라는 뜻으로. 자, 이것도 이제 앞 문장이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으로 쓴다. 앞에 아까 전에 not이 안 들어있으면 부가의문에 꼭 not을 넣는데 축약형으로 꼭 써야 돼. 됐습니까? Are not you가 아니고 aren't you, is not he가 아니고 isn't he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앞 문장에 not이 들어있단 말이야. not이 들어있으면 He isn't kind. Is he? 하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부가의문 이제 뭐 표로 쓸데없이 나왔는데, 이제 부가의문의 주어는 반드시 앞만 길어봤자 해야 된다고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야. 됐습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할까? 더북 on the desk is yours. 뭔 소리 했어? 뒤에 있는 그 책은 네 거잖아. 했어. 그쵸? 그럼 뒤에 붙일 수 있는 건 뭐? 그래서 영어로는 뭘까요? Isn't. 자, 지금 뭐를 안 만기로봤자 한 거야? 더북 on the desk. 됐습니까? 반드시 안 만기로봤자 해야 된다고요. 또 뭐가 있을까? 해놓고 일단 뭐 쓸까? 여기에 이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not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죠. 그럼 여기는 일단 시작은 don't your children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까? 반드시 don't they? 꼭 해야 된다고요. 최대한 어찌 붙여야 된다고? 최대한 짧게. 됐습니까? 근데 사실은 부가의문은 뭐 앞에 not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신경 쓰기도 싫고 앞만 길어봤자도 하기 싫어. 그렇죠? 그럴 때는 모두 가능하다. 치트키. Your children like chocolate, right? 맞지? 됐습니까? 이렇게 부가의문 붙일 수도 있습니다. The desk on the desk, the book on the desk is yours, right? 이렇게 부가의문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건 치트키야. 이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 비동사다, 만기로 맞자, 이신데 낫이 없다, 이젠트 이시다 할 필요가 없고 그냥 right? 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되돌려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 게 아니면 뭐라 그럴래? The book on the desk is yours, isn't it? 했는데 내 게 아니야. No, it isn't. 됐습니까? 그 책상 위에 있는 책은 네 거잖아. 아니니? 그랬어. 그렇죠? 그랬더니 그래, 내 거 아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부가 의문문이기도 하지만 무슨 의문문이기도 해? 부정 의문문이기도 하죠. 됐습니까? 아, 책상 위에 있는 책 네 거잖아. 아니냐? 그래, 내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면 너희 집 애들 초콜릿 좋아하잖아. 안 좋아하니? 그랬어. 그렇죠? 그럼 안 좋아해. 사탕만 좋아해. 그렇죠? 그래, 안 좋아한다. No, they don't like chocolate. 됐습니까? 응. 됐습니까? 무슨 의문문? 부가 의문문이기도 하지만 부정 의문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yes, no는 얘부터 결정하고 정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여기 얘는 누가다를 그리면 이렇게 다죠. 이거 꼭뭐 해서 여기 갖다 놔야 된다고 반드시 암만 길어봤자 해서. 됐습니까? You and your mom. 암만 길어봤자. You and your mom. 자기 자신하고 You and your mom will go there today. 너랑 니네 엄마 오늘 거기 갈 거잖아. 해놓고 뭐 붙일까? 응? 뭐 한번 길어봤자 또 해야 돼요? 어? 너랑 니네 엄마 다시 말해서 뭐 니들 아 엄마한테 니들 그러니까 좀 그런가요? 상대방이 포함되어 있는 복수형은 유라고요. 응? 진짜? 알고 있었는데 왜 그래요? 모르는 거지 뭐. 뭐 데이라 그러질 않나? 위라 그러질 않냐? 어? Your mom and her back. Your mom and your back. 한번 길어봤자, day. 됐습니까? 설마 이건 알겠지. 그쵸? We. 됐습니까? My sister and I can swim. Can't we? 우리 할수 있는데 못하나, 혹시? 됐습니까? 이게 부가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반드시 인칭 대명사 해라. 부가의무문의 동사 누가다 만드는 방법 총몇 가지가 있는데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조동사 됐습니까? 그래서 뭐 not이 있으면 빼고 없으면 넣어라. 근데 반드시 not을 부가의무문에 넣어줄 때는 반드시 수약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아까 전에 우리 도원이가 정신이 지구에 있었는지, 태양계에 있었는지, 안드로메다에 있었는지 한번 보자. 그렇죠? 여기다 뭐 하나 붙여줘봐. 그래서 뭐다? Aren't you? 맞아요? 응? I'm happy. 그러니까 자신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행복한 것 같아. 근데 혹시 아닌가? 하고 싶대. 나 행복해. 혹시 아닌가? 행복하지 않은가? 어, 뭘까? 그래서 aren't I 한다 그랬어. 왜 그러냐? 원래 비동사는 I랑 쓰는 건 am이죠. 근데 여기에 앞에 I'm happy에 not 있어 없어? not 없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 뭘 일단은 쓸 수밖에 없냐면 am not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부가의무문은 내가 not을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면 이거 축약시켜서 줄여서 쓰는 게 선택이라 그랬어. 필수라 그랬어. 그러면 이건 줄일 수가 없다 했죠. 그래서 뭐라고요? aren't I happy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던 애가 저게 저거 맨날 지 사고 싶은 거다 사고 엄마가 뭐 용돈도 두둑하게 주는데 졌다고 소리를 하고 있네 싶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러니까 어떤 애가 막 맨날 막 뭐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그러고 막 주말마다 놀러 다니는 애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I'm happy, aren't I? 이랬어. 그렇죠? Yes, you are. 이러겠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럼 그래 뭐다? 아닌가? 그랬어. 안 행복한가? 그랬더니 아니 너 행복해 이 자식아. 배부른 소리 그만해. 됐습니까? Yes, you are happ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Mr. Kim is a police officer, isn't he? 했고요. Jenny doesn't like cats, does she?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씨 아저씨가 경찰관이라고 자신이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그 정보가 진짜 맞는지 뭐 받고 싶다? 확인받고 싶죠.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경찰관이 아니라면 뭐라고 답할지 답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A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말했고 그 정보를 B에게 확인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B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경찰관이 아니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A가 뭐라 그랬더니 He's a police officer, isn't he? 그랬어. 경찰관이 아니니까 No, he isn't a police officer. 됐습니까? 그래서 김씨 아저씨 경찰관이잖아. 아닌가? 그래, 아니야. 경찰관. 됐습니까? No, he isn't. 하면 경찰관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부정의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닌가? 경찰관 아닌가? 그래, 경찰관 아니야 라고 대답하는 그런 대화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A가 제니는 고양이를 안 좋아한다라는 정보를 어디서 들었나 봐. 됐습니까? 그리고 그걸 B에게 확인받습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안 좋아한대요. 됐습니까? A가 들은 정보가 이번엔 맞아. 됐습니까? 그래서 A가 뭐라 그래요? Jenny doesn't like cats. Does she? 했더니 안 좋아하니까 No, she doesn't like a cat. 됐습니까? 좋아하나? 아니, 안 좋아해. 됐습니까? 부정의문문이야? 아니야? 아니죠. 그렇죠? 제니는 고양이 안 좋아하잖아. 좋아하나? Does she like cats인가? 그랬더니 아니, 안 좋아해. 됐습니까? 부정의문문에 대한 no가 아니고 그냥 의문문에 대한 no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니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죠, 이번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명령문과 제안문의 부가의문문. 됐습니까? 자, 명령문. 일어나! 그렇죠? 해놓고 안 일어날래, 이 새끼야. 이러잖아. 숙제해라! 해놓고 숙제 안할 거가, 이 새끼야. 이러잖아.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명령문의 부가의문문. 그 다음에 제한 명령문의 부가의문문? 야, 우리 다 같이 놀자! 안 할래? 이게 부가의문문이겠지. 됐습니까? 뭐, 글로 써놓으니까 되게 어려운 거 배우는 거 같은데. 됐습니까? 오케이, 설거지 좀 해라! 못 하겠냐?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집 청소 좀 해놔라! 빵꼬라지가 이게 뭐고? 안할 거냐? 안할 거냐? 이게 명령문의 부가의문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명령문 뒤에는 will you를 넣으면 된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설거지 좀 해라. Please wash the dishes 하겠죠? 제발 좀 설거지 좀 해라. Please wash the dishes 해놓고 여기에다 대고 뭐? Will you? Will you 이게 생략된 말? Will you? Will you? 그렇죠. Wash the dishes. 이 뜻이 뭐예요? Will you wash the dishes? 넌뭐 할, 설거지를 할 거니? 됐습니까? Okay. 이거 Will you wash the dishes? 뭐 하기지 이거? Will you wash the dishes? Will you? 뭐왜 이래? You를 왜 이렇게 못 쓰냐? 이거 몇종 세트였더라? 4종 세트죠.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중에서 폴라이트한 표현은 Would you help me? 하고 Could you help me? 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ill you만 되는 것처럼 했는데 Please wash the dishes. Can you? Could you? Would you도 돼. 이거 어차피 뭐 어디서 가져온 거야 이거. 자, 이거 상대방에게 명령하고 부탁하는 거죠. 이거 물음표로 끝나는 상대방에게 뭐 하기야? 명령하고 부탁하는 거죠,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ill you만 되는 건 아닙니다. will you, could you, would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t's로 시작하는 제안문 뒤에 부가의문 넣고 싶으면 shall we를 쓰면 된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한번더 부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쇼핑 가자고 제안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더 가능한지 묻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좀 시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뭐라고요? Don't make any noise here, will you? 됐습니까? 여기는 not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 됐습니까? Please be quiet here. Will you be quiet here? 라고요. 됐습니까? Please be quiet라고 똑같은 표현 할수 있죠. Don't make any noise here 하고 be quiet please 하고 같죠. 근데 be quiet에 not is 없어. 없죠. 그렇다고 해서 want you를 하진 않는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같이 쇼핑 가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쇼핑 가자. Let's go shopping. 그럴래? Shall we? 자, let's go shopping. 똑같은 거 물음표로 끝나는 거 뭐가 있었어? Why don't we go shopping? 또 shall we go shopping 있네 여기에. How about going shopping? What about going shopping? 있지만 내가 지금 증명하고 싶으면 증명하고 싶은 건 let's go shopping 하고 뭐하고 똑같은 말이다. Shall we go shopping 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shall we가 제한 명령문에 부가 의문문으로서 붙일 수가 있다. Shall we? 됐습니까? Let's dance, shall w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너 영어 할수 있잖아. 못하냐? 그랬더니 아니, 할수 있어. 그래, 못한다가 보이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Speak English, can't you? 그랬더니 Yes, I can. No, I can't. 뭔가 아니 나할수 있는데 영어 그래 나 영어 못해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부동사죠 not is 없어 없죠 그래서 여기서 can you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you and your brother can speak English you and your brother can speak English can't you겠죠 됐습니까 Yes, we can. No, we can't로 또 바뀌겠죠. 너랑 니네 형 영어 할수 있잖아. 못하니? 아니, 우리는 할수 있어. 그래, 우리는 못해. 이렇게 바뀌겠죠. You and your brother 들어가면 여기에 can you 될 거고 Yes, we can. No, we can't. 이렇게 되기도 하겠죠. 뭐 어려운 건 다른 거 되게 없다, 그치? 기껏해야 솔브 정도 보이네. 자, only가 무슨 시일 수도 있고 무슨 시일 수도 있는 게 여기 보이네요. 여기에 일단 only는 무슨 시인지만 찾아와 보세요. 너 엄청 피곤하다. 그러니 무슨 시제죠 이거? 예, 세라는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테니스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 이것도 뭐 시제는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3번. 너의 아빠는 거기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또 해오세요. 너의 아빠는 거기 가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 자, 이거 무슨 시제 해보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be going to 말고 이거 사용해 주세요. 맞습니까? will 사용해서 이 표현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Bye.
Welcome to the second grade. Welcome to the sophomore. So, 그래서 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네. 일시 좀. 뭐라고요? 포커스 4 말할 거예요. 챕터 4. 아우 3시간 금방 지나갔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그동안 쌓아 올린 탑을 한번 보자. 현재 시제 배웠죠? 그렇죠. 현재 시제 일단 디테일하게 가보자. 누가 다 만들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면 am is are, 하다시면 do does, 그 다음에 양현시면 can, may, should, must. 근데 이제 조동사가 들어가면 시제가 조금 애매해집니다. 뭐뭐 해야, 너 거기 가야만 한다 라는 말은 현재 또는 미래의 의미겠죠. 과거는 아니겠죠. 그렇죠? 뭐 과거에 거기 가야만 했었다는 뭐였더라? You had to go there 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거 기억들 아시죠? 뭐 이런 것들 다 배웠고 이제 이게 여태까지 배웠던 시제를 내가 시제만 얘기하면 뭔 그림 자꾸 그리죠. 그렇죠? 뭐 그래요? 이거 그리지 뭐 그러겠어.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 개, 이게 단순 세 가지 시제야. 여기가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 됐습니까? 여기에 뭐 비동사면 am is are, 그 다음에 일반 동사면 do does 들어있는 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에 여기에 있는 애들은 was, were, 그 다음에 일반 동사면 did.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n이라면 여기에는 could, will이라면 would. 됐습니까? 뭐 may는 원래 뭐 may의 과거형은 might인데 뭐 may는 may하고 might는 뭐 과거 현재 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형태적으로는 여기에 migh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shall이 있다면 여기에는 형태적으로 뭐가 있다? should가 있겠죠. 하지만 should도 여기에 대한 얘기나 여기에 대한 얘기, 형태적으로는 should의 형태는 쉘의 과거형으로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 should는 쉘의 과거형으로 원래 만들어진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should가 여기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should는 여기랑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것도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그림을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거 더 그릴 수 있는 게 있죠. 이거, 이거.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배웠다고 쳐요.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는 현재 진행, 이거 과거 진행, 이건 미래 진행이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현재 진행형은 am, is, are 뒤에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ing. 뭐 he is eating lunch now. 지금 점심 먹는 중이야. They are playing 뭐 tennis now. 뭐 이런 것도 현재 진행형. 됐습니까? 근데 어제 5시에 그들은 테니스 치고 있는 중이었었다로 바꾸면 they were playing tennis. 뭐 at 5 yesterday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과거 진행형. 그러면 나는 이제 좀 있다가 3일 뒤면은 시험 끝나니까 3일 뒤 이 시간쯤이면 신나게 자고 있을 거야. 자고 있는 중일 거야. 는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 I will be sleeping. 나는 자고 있는 중일 것이다. I will be sleeping.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미래 진행형이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조동사 will 썼으니까 이 동네로 가는 거 맞죠? 그렇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sleeping의 뜻은 자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앞에 비동사 붙여서 동사 원형에서 나는 자는 중일 것이다. I will be sleeping.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미래 진행형 시제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배웠어. 그리고 얘들은 우리말에도 다 있어. 됐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2학년 때 무슨 시제를 배울 거냐?
여기에 제목에 보면 뭐 밑에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데 계속 나오는 글씨가 현재 완료, 과거 완료도 배워요. 중3 때. 됐습니까? 현재 완료 배우고 나면 과거 완료 배울 것도 없어. 미래 완료도 있어. 뭐더 앞으로 남아있는 거더 얘기해 줄게. 그다 어려운 건 아니야. 현재 완료만 알고 나면 남아 다시 뭐. 뭐 남아있냐? 현재 완료 진행형, 과거 완료 진행형, 미래 완료 진행형 이렇게 남았어. 그래서 다 합쳐서 12시제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배운 거 6개, 앞으로 배울 거 6개 합쳐서. 그러니까 얘들은 이 시제라는 게 이제 동사를 쪼물딱 거리는 겁니다. 뭐뭐 하다라는 부분을. 뭐뭐 하다라는 부분을 쪼물딱 거려서 그 동작이 이 시간에 화살표 위에 어떤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 이걸 보고 시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 2학년 때 배울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배울 현재 완료 시제는 우리말에 없어.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말에 없는 시제야. 됐습니까?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 우리말로 현재 완료 시제를 해석하려고. 어떻게 조금 이제 비슷한 느낌을 내려고 어떤 뭐좀 흉내를 내는 건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시제는 이 시간의 화살표 위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기 어떻게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말에 없다라고 얘기하냐면요. 현재 완료 시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현재 완료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이거 그럼 그림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말로도 설명할게. 말로 설명하면 뭔 일이 언제 생겼는데, 과거에 생겼는데, 그것이 현재랑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다. 라는 시제, 우리말에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말,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우리말 해석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영어 문법 이렇게 된다고 하는 친구들 있죠? 됐습니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문법을 공부할 수는 없어. 우리말에 없는 어떤 개념이 있어. 뭔 일이 과거에 생겼는데, 현재까지 영향을 끼친다? 이게 뭔 소리지? 예를 들어 볼게. 뭐가 있냐? 성모 구미에 산지몇년 됐어? 15년 됐어? 그럼 네가 살기 시작한 거 언젠데? 15년 전인데. 그렇죠? 중간에 어디 딴데 이사 간적 있어? 그러면 네가 살기 시작한 사는 동작을 여기에 이렇게 쿡 했지? 근데 이렇게도 쭉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어디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도 사는 거지. 이런 걸 보고 현재 완료의 계속적인 느낌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살기 시작해서 쭉 살았고 지금도 산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I have lived in Gumi for 15 years.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또 어떤 느낌도 있느냐? 코끼리 본적 있어? 코끼리 본적 있어? 본적 없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코끼리 본 적이 없냐 하면, 네가 태어나서부터 쭉 시간의 덩어리 동안 못 봤고, 지금 코끼리 보냐? 그렇죠. 그래서 너는 코끼리 어떻게 못 봤다? 이렇게 못본 거야. 응?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못 봤다고. 못 보는 행동을, 과거에 어떤 순간 못본 것도 아니고, 지금 못본 것, 아니, 어떤 순간 못본 것도 맞고, 지금도 못본 거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과거부터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못본 거야.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경험이라 그래. 경험적으로 현재 완료 시제가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현재 완료로 표현하느냐? 자, 지금 이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할 거야. 자, 일단 현재 완료 시제는 have 플러스 동사의 몇 번째 연속? 세 번째 연속. 그걸 PP형이라 한다 했죠. 그래서 have 플러스 PP나 has 플러스 PP로 표현합니다. 요거 뭐 간단한 거 잠깐 알려드리고요. 자, 상황 1이 있고 상황 2가 있어. 그러니까 상황 1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시제로 표현할 거야. 상황 1,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lost my money. 그랬더니 B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이렇게 물어봤어. 됐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봐도 상관없어. 이 상황에서는
I lost my money. 그래, did you find it? 했어.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도 A가 화를 안 낸다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됐을 때. 근데 두 번째 상황입니다. A가 이렇게 얘기해요. I have lost my money. 루즈의 3단 변신. 얘는 몇 번째 녀석이야? 얘는 did 들어있는 거야. 그렇습니까? 얘는 몇 번째 녀석이란 말이야? 세 번째 녀석이란 말이야. I have lost my money. 자, 여기에 얘는 동사 부분을 이렇게 했고,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시제로 표현했고, 이건 지금 배우게 될 시제로 표현했어. 이 경우에는 줄여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줄여쓰기도 하냐면, I've lost. 이렇게 줄여쓰기도 합니다. I've가 I have의 줄임말이야. 신기하게 생겼습니까? 앞으로 많이 만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만약에 B가, 이렇게 하면 A가 화를 낸다고요. 내가 분명히 A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A는 막 새끼 미쳤나? 내가 분명히 I have lost my money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왜 물어보는 거야? 짜증나게.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자, 이거 해석을 쓰면 뭐가 되냐? 이거 해석 뭐야? 난 내 돈 잃어버렸대죠. 그쵸? 나 돈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B가 뭐라 찾았냐? 이러고 있죠. 그쵸? 그럼 여기에 대해서 찾았으면 yes I did, 못 찾았으면 no I didn't 하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것도 해석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난 돈 잃어버렸다 이것도. I have lost my money 됐습니까? 자, 난 돈 잃어버렸다 했는데 얘가 찾았냐? 물어봤어. 근데 얘는 화를 낸대. A가 왜 화를 내느냐? 이거 무슨 시제로 잃어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현재 완료라고 하는, 지금 배우게 되는 시제로 잃어버렸다고 얘기했어. 내가 아까 전에 현재 완료는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났는데,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영향을, 관계를 맺고 있다고, 현재까지 영향을 갖고 있다고, 현재와 연결이 되는 표현이라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내가 돈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잃어버리는 행동은 언제 했는데, 과거에 했는데 그 영향이 현재까지 미치려면 얘는 지금 과거에 잃어버린 돈을 찾았다고 얘기한 거야? 못 찾았다고 얘기한 거야? 자, 이 말 속에는 뒤에 뭐가 숨어 있냐? So, I don't have it now 라는 표현이 들어있단 말이야. I have lost my money, so I don't have it now. 이거 무슨 시제 부정문이야? 현재 시제 부정문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순간 돈을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현재 안 갖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걷다 대고 찾았냐고 물어보면 성질 나겠어 안 나겠어? 됐습니까? 자, 이 문장의 해석, 이 문장의 해석도 우리말로는, 위에 이 문장의 해석도 나는 돈을 잃어버렸다고, I have lost my money, 이 문장의 해석도 난 돈 잃어버렸다. 근데 얘는 지금 그냥 잃어버렸다고 무슨 시제로 얘기했어? 단순 과거 시제로 얘기했단 말이야. 얘를 굳이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얘가 지금 이 돈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그냥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난 돈 잃어버렸어. 현재까지 영향력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냥 내가 과거에 어떤 시점에 돈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했을 뿐, 현재 잃어버렸는지 아닌지라는 표현은 I lost it 얘는 안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I have lost it 하면 잃어버려서 현재까지 영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so I don't have it now가 들어있다고. 이게 현재 완료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는 걸 보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 so 앞에 뭐 있고 원인, so 뒤에 뭐 있다고요?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아까 전에 계속적도, 계속적인 느낌도 있다 그래서 I have lived in Gumi for 15 years, 15년 동안 Gumi 살았다, 이러면 계속적인 현재 완료라 했고요. 그 다음에 I have never seen an elephant,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못 봤다 그랬어. 그건 경험적인 느낌이라고 그랬어. 그럼 얘를 보고는 뭐, 어떤 느낌이라 그러냐, 얘를 보고는 결과적인 느낌이라 합니다. 무슨 동작이 과거에 일어나서 그 결과 현재 어떻게 됐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마지막 남아있는 완료적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2학년 문법이 이제부터, 다음번에 문제풀이 조금 하고요, 이어서 할 건데 뭐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오케이, 7분이나 오바됐네요.
그거를 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